이곳에 서식하는 수중생물만 해도 약 400여 종. 그중 3분의 2가 이 호수의 고유종일 정도로 다양하고 특별한 생태계가 형성된 이곳은 호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. 탕카니카호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. 바다예요. 파도도 있고 조류도 있어요. 호수에 조류가 있어요. 호수가 있어요. 화산대가 형성된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위치해 있어 아직까지도 호수 및 집안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탕카니카호. 그로 인해 파도와 조류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호수 안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없어 200만 년 동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프리카의 거대한 보물 창고 탕카니카호, 바로 이곳이 병만족의 두 번째 생존지입니다. 안에 물 보니까 너무 좋다. 아. 이런 큰 호수가 있구나. 아, 잡았다고 자랑하는 거야. 저 들고 있는 게 저 생선이죠. 근데 와, 풍족하겠다. 여기서는 배불리 갈 수 있겠구나. 물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만만하게 먹었던 생선들이 앞에 있을 거다. 네. 그 생각에 첫 번째 숲밥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. 하는 건 다 먹고 싶다. 게 이런 거는 와, 이 정도면 뭐. 너무 깨끗해. 와, 여기서. 바다야, 바다. 우리 땅이네, 우리 땅. 좋다. 형, 산 왔네. 아, 너무 좋아. 그늘이 없구나, 그늘이. 지금 가장 급한 게 지금. 은정이 집이야, 은정이 집. 지금 차가 없어서. 은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작은 1인용 만드는, 1인용 만드는데 금방 만들거든요. 그러면은 은정아, 네 집이니까 네가 붙어야 돼. 아, 그래.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이 근처 계속 돌아보시면요.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셔서 네. 뭐 있는지 탐색을 좀 찾아보고. 아, 그리고 화장실 갈 만한 데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. 널링이 화장실인데? 네. 그리고 이게 잠깐만 있어요. 그냥 신경 계속 관광객 같아. 자, 각자 흩어져가지고. 아니, 호수인데. 자, 빨리 움직이시죠, 그럼. 예. 자, 틀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나중에 딱 얹어도. 그렇지. 이거 딱 잡고. 너무 안 싫은 거 아니야? 너도 같이 부러진 거 아니야, 어디? 그 다음에 돌려, 이게. 딱 잡아줘. 방금은 끄지 마. 아이씨. 높이 됐어. 되게 미끄러. 이끼 있어서. 저기 굴은 뭐야? 어떤 거? 이거다. 형, 여기 굴 같은 거 있어. 우와. 좋은데? 우와. 동물들 통이 엄청 많아.